다르고 5000m와 또 다르고 만미선은 선수들이 초반부터 아주 신중하게 스케이트를 기다려. 마치 기다려. 기다려.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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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첫 번째 400m에서는 대부분의 선수가 35초 안팎의 랩타임을 기록하는데요. 마틴 프린스 선수가 먼저 통과합니다. 35초 1조. 제치아루스케는 36초 05입니다. 이제 25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24바퀴가 남아 있습니다. 아, 사실 치치아루스케 비롯해서 여자 선수들 고다이라나오, 다카키니오, 다른 남자 선수들까지 일본의 스피드 스케이팅이 최근 한 1년 사이에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요. 이게 이웃 나라로서 또 계속 경쟁해야 되는 나라로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강섭 위원. 네, 카메라를 잡았을 때 저 코치를 보시면 일본인 코치를 보시면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네덜란드 감독인데 일본 선수들이 네덜란드 감독과 코치진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전체적인 경기력, 심리적인 부분 모든 게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낮았던 선수들도 어느 순간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끝내놨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레이스를 갖는 치치아 류스케도 그런 혜택을 받은 선수 가운데 한 명이고요. 고다이라 나오의 경우에는 소치 동계올림픽 끝나고 2년 동안 네덜란드 유학을 선택하면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갔어요. 네, 그만큼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어떻게든 500m 금메달 이상한 선수 자리를 한번 노려보려고 네덜란드로 유학도 갔다 왔는데 그때 엄청 많이 배워왔다고 합니다. 네. 자세, 심리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 모든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네덜란드 거를 배워와서 지금 완벽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두 시즌 동안 사실 이상화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고다이라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빙상 팬들이 가장 신경 쓰는 선수가 일본의 고다이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제 여자 1000m가 결과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아 역시 네덜란드 요린 테르모르스 선수가 올림픽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고다이라 나오가 은메달 다카키미오가 동메달 가져갔습니다. 1000m에서 만약 고다이라가 금메달을 따고 기세가 올랐으면 일요일 저녁 이상호 선수가 좀 더 경계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한번 해볼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이강섭 의원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지만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은메달을 따